그리운 박정희 대통령님, 오늘은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저는 육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였습니다. 저희들이 비보를 들은 것은 10월 27일 아침 기상하고 난 뒤였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지만 생도가 제 육사 동기생이었기에 당신은 대통령이시기에 앞서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는가? 1955년 유엔 한국재건위원회 특별조사단장 벵가릴 매논이 한 말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 같다고 제목에 조롱 섞인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리는 장미꽃을 넘어 기적이란 꽃을 피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여명, 잠에서 깬 대한민국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땐 누구도 박정희란 자그마한 군인이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성취를 가져다 줄 초인이란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기적이란 꽃의 씨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18년 후 이 위대한 초인은 나타났을 때처럼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귀한 선물을 주고 간 산타클로스처럼 세상을 근사하게 바꿔놓고 말없이 떠나셨습니다. 말과 글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함께 당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뭐가 그리 바쁘셨기에 그토록 사랑하셨던 국민과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저희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드리기 전에 서둘러 떠나셨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저희는 그때 못 드린 감사 인사를 당신의 발자취를 더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16은 누가 뭐래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5천년 농업 문명을 마감하고 산업화 시대를 연 한국판 산업혁명과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60년대 초중반 가전 어려움을 딛고 그런대로 순항하던 우리에게 60년대 말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완벽 폭풍이 닥쳤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당신의 위대한 결단과 해안이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안보면에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1969년 초 취임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그해 7월 괌에서 유명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군과 조약을 지키고 해구사는 제공하겠지만 아시아에선 월남과 같은 대규모 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과 월남을 버렸고 우리 땅에선 미 7사단을 철수시켰습니다. 더구나 1977년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한술을 떠떠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해 에치슨 라인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김일성은 1962년 말에 전인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라는 4대 군사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척화를 위한 전쟁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월맹의 공산화 전략을 본떠 6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와 지하당 구축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1968년에는 1.1 청와대 기습을 비롯해 300여의 도발에 무려 1,000여 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켰습니다. 간첩 김종태를 난파해 통일혁명당을 조직했으나 다행히 발각돼 158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에도 강력한 쓰나미가 밀어닥쳤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은 달러의 금태한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닉슨 닥터린이 아시아 지역 안보에 큰 충격을 줬다면 금태한 중지는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핵폭탄이었습니다. 수출주도 개방경제의 걸음마를 시작하던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컸습니다. 더구나 당시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연 수백 퍼센트의 고리로 사채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있어 빈사 상태였습니다. 1973년 1차 석유 위기에 이어 설상가상 1979년 2차 석유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배럴당 2.6달러였던 유가가 6년 만에 무려 16배인 4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는 이런 거센 도전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군 현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율곡계획을 만들어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수도권 사수와 북진계획이 포함된 독자적인 작전계획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부 작전계획은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결기에 놀란 유엔군 사령부는 결국 이를 수용해 작전계획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시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하고 향토예비군과 학도훈련단을 창설해 명실상부한 국가총력전 태세를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핵개발이란 승부수로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시켰고 연합군 사령부 창설이라는 멋진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해체 직전의 한미동맹을 오히려 더 튼튼하게 역전시킨 것은 당신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국군 현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둘러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습니다. 사채 동결 조치로 현대적 자본시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자본이라는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자 중화학공업대국 대한민국 신화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닥친 석유위기는 중동 진출이라고 하는 묘수로 화려한 반전을 일궈냈습니다. 가난한 농업국가가 부유한 중화공업대국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먹먹한 꿈같은 시절을 당신은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시 위기는 오늘날보다 규모와 강도 면에서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더 위험하다고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계셨고 지금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목숨 바쳐 물려주신 유산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나태, 비겁,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3년 전 좌익들의 선동으로 시작된 촛불이 법치를 태워 자유민주주의가 휘청되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인민민주주의가 이제 아예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깃발 아래 성장보다는 분배가 우선이라고 호의롭게 외치다가 둘 다 망가졌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경제 체력마저 사라져갑니다. 매표성 예산은 건전한 재정과 건전한 국민 정신을 뿌리채 허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파멸을 향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유물이 된 줄 알았던 냉전은 좀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과거 미소냉전의 주무대는 유럽이었으나 지금 미중 신냉전의 주무대는 동북아입니다. 북한 핵무장과 미국 우선주의마저 겹치니
한 발만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집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자유동맹을 파괴하고 민족공조와 북중로와 함께하겠다고 안달입니다. 마지막 생명선인 국방마저 허물고 있으니 국문을 죽음으로 내몰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강병의 토대를 닦으신 위대한 대한민국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중간은 장대했는데 이제 잘못하면 그 끝은 참담하게 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제2의 박정희라는 천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천사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함께 기적을 만든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극과 나태를 벗어던지고 그때의 찬란한 기억만 되살리면 우리 모두 제2의 박정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님, 아직도 많은 국민이 어리석어 성큼다고온 파멸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하시고 영면하신 당신께 참으로 염치 없는 청을 해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저희를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에게 당신의 용기와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를 멈추게 하고 성장 신화를 다시 쓰게 해 주십시오. 자유통일을 이루어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압록강의 기적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비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위대한 초인 박정희 대통령님, 일어나십시오. 저희를 당신의 분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한없는 고마움과 함께 다시 간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처지를 굽어 살피소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예비역 육군중장 신은식 올림.